예,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의 연속에서 네 번째예요. 베이직 펑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인베스트먼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된 주제는 요겁니다. 은행의 자산이죠. 은행 자산, 현금 자산 주로 될 텐데 현금 자산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그죠? 여기 첫 번째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자율을 결정할 것인가. 요 부분입니다. 요거. 그리고 프로바이드 론. 요건 네 번째 할까요? 네 번. 프로바이드 하우 투 프로바이드. What kind of method to provide? What kind of route to provide loan? 대출을 하는 어떤 경로, 요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코드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는지 볼까요? 서브에 bank.ex 파일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번에 제가 코드 첨부를 지난 에피소드에 코드 첨부했죠. 코드 첨부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ix example 요걸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넣어서 코드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밑에 코드 첨부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바뀐 부분을 보죠. 바뀐 부분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데프 스트럭처에서 밸런스 하나만 딸랑 있었잖아요. 그런데 밸런스 대신에 이번엔 밸런스 시트라는 게 들어갔어요. 밸런스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라인이 밸런스 시트 라인과 같나요? 같군요. 그죠? 그리고 밸런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또 보면은 지분표. 지분표는 안 들어가 있네.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 시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좀 보기가 조금 상그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럭처가 이렇게 네스티드 스트럭처가 되어 있으면은 되어 있으면 이게 조금 보기가 상그럽죠. 그래서 이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방식 ETS로 한번 바꿔서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TS로 하면은 또 ETS의 장점과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ETS를 써서 이 스트럭처를 한번 처리해 보죠. 그리고 지금같이 좀 보기가 상그럽지만 스트럭처로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하면 또 계층 구조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걸 왜 구성을 했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콜에서 이전 에피소드에 비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뭐 업데이트 인이라든가 뭐 푸트 인 이런 걸 넣어서 맵을 조작하는 방식. 왜냐니까 지금 이걸 맵이란 말이에요. 맵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좀 바꿔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핸들콜 관련되는 것도 몇 가지 이 모듈도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else가 매칭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다른 파일도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Financial Analysi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Financial Analysis 파일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Yield Credit Rate라는 펑션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뭔가 주루루미 뭐 Leverage Ratio니 뭐가 주루루미 펑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뭘 하는 것들인지 일단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구성한 이유가 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현금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예금자 각각에 대해서 대출 받는 사람 각각에 대해서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대출을 원한다면 대출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죠? 뭐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은행은 사람 없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시스템이니까 뭐 대출 상담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이제 그 경로를 보면은 이제 대출을 지금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financial state라고 하는 게 낫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state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담보를 제공할 것인지 클레터를 할 것인지 OR 말 그대로 신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론 어마운트 얼마가 대출 가능한 금액인지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 그러니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어떤 재무 상황을 보려면은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니까 바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데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개인은 일반 가정은 재무제표라는 게 없다는 거죠. 기업의 경우에 재무제표가 있지 기업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개인이나 뭐 개인 사업자나 뭐 이런 경우에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처리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주로 밸런스 시트라는 것이 있고 요거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개발자인데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지금 제가 작성해둔 이 코드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좀 이따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런데 회계를 난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좀 깝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화폐 금융 인프라를 코딩을 하는데 화폐와 금융을 코딩하는데 회계학에 대해서는 지식이 난 전혀 없다. 그러면은 좀 코딩하기가 깝깝하죠. 현업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면은 개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거나 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밸런스 시트라는 게 있고 이걸 한국말로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요거는 손익 계산서라고 해요. 그 밸런스 시트는 뭘 하는 거냐니까 is for the financial status. financial status of a given moment. 어느 한 주어진 시점. moment라고 할까요? 아니면 time이라고 할까요? 어느 한 시점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한 시점의 파이낸셜 스테이트, 재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밸런스 시트입니다. 이 사람이 현금이 얼마가 있고, 부동산은 얼마나 있고, 자동차는 얼마나 있고, 뭐가 있고 등등. 지금 이 시점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게 밸런스 시트이고,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느 한 기간 동안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increase. or decrease 증감이죠 over the financial status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재무 상황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줄었고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내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늘었으면 어떻게 늘은 건지 그게 뭐 로또에 당첨돼서 늘은 건지 아니면은 장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 밸런스 시트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예요. 공간. space 공간적인 의미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시간.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떤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거는 특정 시점의 공간적 상황. 그죠? 지금 어느 한 시점에 이 공간에서 이 친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를 보여주는 게 밸런스 시트이고 그리고 지분표라는 게 있어요. retained earnings statement라고 하는데 earnings statement 요거는 그 어떤 법인의 경우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분의 변경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겁니다. 요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그 자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뭘 파이낸셜 인덱스라는 걸 뽑아내요. 혹은 파이낸셜 레이쇼라고 하는 걸 뽑아냅니다. 파이낸셜 레이쇼. 파이낸셜 레이쇼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재무제표 이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걸 기초로 해서 비교 가능한 수치, 비교 가능한 인덱스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죠?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한 것이 이제 파이낸셜 레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낸셜 레이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이제 크레딧 레이쇼 넣고 크레딧 레이쇼 이제 뭐 AAA
부터 CCC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크레딧 레이스를 뽑죠. 요걸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레이트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Loan Interest Rate이 결정돼. 요런 과정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다른 말로 하면은 본드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본드 프라이스. 본드 프라이스 오브 본드. 채권 가격이죠. 그 기업이나 그 국가나 그 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게 전혀 없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요 알고리즘을 코딩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길었는데, 서론이 길었는데, 요걸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면 이제 밸런스 시트라는 부분이 있고, 밸런스 시트에 자산이란 게 있고, 자산도 이런 종류가 있어요. 고정 자산, 유동성 자산 있고, 부채도 고정 부채, 유동 부채라는 게 있고, 이제 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오퍼레이팅과 난 오퍼레이팅. 그래서 오퍼레이팅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난 오퍼레이팅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지진이 나서 폭삭 망하거나 한 경우 난 오퍼레이팅이에요. 그게 일레귤러. 방금 말씀드린 건 일레귤러 아이템이고, 난 오퍼레이팅은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번건 아니지만은, 영업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된 건또 아닌 어중간한 것들이 난 오퍼레이팅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요런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요러한 지표, 여기 값, 여기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수입이 얼마였다, 비용이 얼마였다, 그리고 코스트 오브 세일, 판매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얼마였다 등등등등등 이렇게 감가상각이란 것도 있고, 애몰타이제이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던가요? 감모상각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모상각. 어쨌거나 무형자산의 상각, 유형자산의 상각, 이런 것들 수치를 다 뽑은 다음에 요것 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낸셜 레이셔를 뽑습니다. 파이낸셜 레이셔는 이렇게 리퀴디티 레이셔, 유동성,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채 자본 비율, 그죠? 그리고 efficiency, 얼마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profitability, 그리고 다른 기업, 동종에 속하는 다른 산업 기업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켓 밸류 레이션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죠? 그게 어떤 건지, 이 회사의 주식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고평가된 것인지 혹은 저평가된 것인지 요걸 판단하는 것이 마켓 밸류 레이시오입니다. 요것들을 총합을 해서 뭘 만드느냐니까 에버리지에서 크레딧 레이시오 나오는 거예요. 크레딧 레이시오는 이렇게 이네 다섯 가지를 총합을 합니다. 총합을 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이걸 평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에버리지를 뽑아내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리퀴디티 레이쇼의 에버리지를 뽑는 방법은 여기다 기술하고 프라이빗 펑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레이쇼의 에버리지, 각각의 에버리지를 뽑는 산출하는 메커니즘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자리만 만들어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더미 값을 줬어요. 더미 1로 적 기능은 다 더미 밸류입니다. 더미 밸류. 나중에 여기 이 값은 어디서 가져오느냐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있죠. 여기 이 재무제표에서 값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신용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나오면은 이 신용등급 가지고 뭘 하느냐니까 론 테이블을 만들어요. 론 테이블은 뭐냐니까 이 양반이 1,000만 원을 빌려 은행에서 대출하겠다고 할때 이자율, 1억 원을 하겠다고 할 때의 이자율,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소액인 경우와 돈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해서 이자율이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높이게 되는데, 그걸 론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론 테이블은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뱅크를 이용하는 유저, 젠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1,000만 명 각각의 론 테이블이 구성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요걸 자동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을 다 자동화하는 겁니다. 무인화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요 얘기 있는 코드들을 한번 자세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적으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좀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회계적으로 지식이 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해서
실제 동작하는 것도 IX example을 예전에 이전 코드에는 제가 1 빼고 올렸던데 이걸 이번에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코드를 영상에 첨부해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여전히 잘 돌아가는지. 코드를 왕창 바꿨는데 바꿨다 하더라도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0개의 프로세서를 돌려서 1000개 각각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1000개의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각각의 프로세서는 각기 한 명 혹은 하나의 기업을 대표합니다. 이 대표하는 이 기업이 혹은 개인 혹은 기업이 결국 뭘 가지게 되나요? 제각기 독립적인 요 테이블, 재무제표 테이블을 생성해서 유지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네 개의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네 가지 주제, 그죠? 아, 레버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잖아요. 요 어떻게 그럼 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레버니를 수입을 획득할 것인가? 그것도 이게 다 들어있어요. 왜 이게 다 들어있냐니까 결국 대출 이자에서 수입에서 은행의 유지 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예금 이자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 이자를 결정할 수 있으면은 자동으로 레버니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대 마진, 이걸 론 디파짓 마진이라고 합니다. 론 디파짓 마진. 그래서 대출 이자 수입 빼기 은행 이자 비용, 예금 이자 비용, 이게 론 디파짓 마진이에요. 요 론 디파짓 마진 가지고 은행 직원들 급여도 나가고 그리고 은행 주주들의 배당도 나가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시스템은 은행 직원은 없어요. 그 직원은 없으니까 론 디파짓 마진이 훨씬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기존의 시중은행에 비해서 훨씬 적죠. 폭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기존의 시중은행에 비해서 대출 이자는 낮고 은행 예금 이자는 높은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좀 사실 설명하기 조금 더 있는데 뭐 더 설명하려면 이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회계나 세무 쪽이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회계학이나 세무 쪽으로 좀 이미 배경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코드를 천천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붙이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왜 재밌는 시스템이냐니까 우리나라 금융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50만 좀 넘을 거예요. 50만 명이고. 그리고 공인 회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가 뭐냐니까 CPA라고 그러는데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인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회계 감사를 해요. 오딧이라고 합니다. 오딧은 뭐냐니까 재무제표, 각각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에 관련된 어떤 규칙을 준수해서 제대로 작성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재무제표를 예금자 한 명당 하나씩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상징이 됐어요. 이 은행은. 그죠? 이 은행은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인구, 이 인구가 우리나라에 대략 한 5만 정도 될 거예요. 5만 명 정도 될 건데 이것도 다 같이 자동화 가능하죠. 됩니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굉장히 단순한 코드예요. 굉장히 간단한 코드인데 매우 간단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걸로 해서 어쩌면 우리 한국에 50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각종 일상적인 업무들을 대부분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듈만 추가하면 돼요. 추가해야 될 모듈이 뭐냐니까 이 남아있는 requirement 중에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일단 요거는 정리를 한 걸로 하죠. 세부적인 코드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일단 코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코드들, 그러니까 비워진 코드들 있잖아요. 파이널스 어널리시스에서 여기 다 비워진 이 부분들, 요건 사실 좀 단순한 작업이에요. 노가다성 작업입니다. 거의 노가다예요. 그냥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